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고, 경비실에서 이 쪽지를 붙였는데, 이거 뭘까요, 이거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역 인근에 신현대 아파트를 보여드릴 텐데, 상당히 좋은 물건이에요. 현재 신권입니다. 신권이라서, 남들이 다 유찰 건에 접근을 할 때, 예, 이렇게 유찰장 건으로 들어와서 접근할 때, 신권으로 낙찰 받아버리는 게 상당히 그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현재 2.4억입니다. 2.44억이고, 감정가 그대로, 예, 지금 돼 있고, 감정평가일이 2021년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신권에 접근하시기 상당히 좋은 물건입니다. 자, 외관을 한번 볼게요. 자, 외관 보시면은 우선 이 아파트에요. 바로 가좌역 옆에 있습니다. 바로 초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이고, 예, 아파트는 24층 아파트인데, 24층 아파트인데, 현재 나와 있는 호수는 8층, 예, 8호에요. 8층. 8층이고, 예, 외관상으로도 깨끗하죠. 예, 깨끗하고, 이게 지금 연도 한번 볼까요? 1995년도에 지어졌는데, 약 30년은 안 됐고, 지금 한 20 한 7년 차, 27년 차, 20뭐 6년, 26, 7년 차 정도 됐네요. 현재 아직 30년 되려면 조금 멀었습니다. 자, 여기에 외관은 이런 모습인데, 잠깐만요. 여기에 뭐가 있네. 여기 근데 뭐라고 써 있죠? 이건 임장을 직접 가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814호 집주인께서는 경비실을 다녀와 주십시오. 그죠? 예, 경비실을 다녀와 주십시오라고 이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려 있고, 경비실에서 이 쪽지를 붙였는데, 이거 뭘까요, 이거는? 이건 한번 집을 봐야 될것 같은데. 임장 직접 가셔가지고, 이건 한번 꼭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문도 열려 있고, 경비실에서 무슨 쪽지를 붙여놨는데, 내부 상태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임장을 직접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기를 볼게요. 뭐 권리분석상 이상은 없는지. 현재 이 김모 씨가 살고 계시고, 관리비는 현재 미공개로 되어 있고,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뭐 관리비는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관리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김동구 씨, 김모 씨가 지금 계시고, 가압류를 걸어서, 현재 근저당은 없어요. 가압류 올, 지금 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임차인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낙찰자께서 인수하실 사항은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건이라는 거. 아, 여기가 인천지방검찰청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분이 아마 지금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안 계실 가능성이 조금 많겠네요. 그죠?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약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안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이렇게 계실 확률이 좀 크겠어요. 자, 이분한테 뭐 저기를 했는데 현재 비어 있는 집인 것 같고요. 시세 한번 볼게요. 왜 물건 안전합니다. 안전하니까 입찰하셔도 돼요. 입찰하셔도 되고 물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예, 뭐 내역 없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깨끗하죠? 닫고 끝났어요. 권리분석은 뭐 오래 할건 없으니까 내용 끝났고, 법원 문건 내역 한번 볼까요? 뭐 제가 이렇게 뭐 크게 요럴 때는 자주 안 보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뭐 전원통신문이 하나 왔는데 아마 그 인천지방검찰청인 것 같아요. 뭐 크게 특이사항 없습니다. 크게 특이사항 없고. 예, 안전한 물건이니까 접근하셔도 되고요. 관리비는 꼭 체크하시고 임장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한번 시세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세 한번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재개발 그 재건축 뭐그 과자역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서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얘기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요 부분 전체가 거의 다 가주정으로 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새롭게 그 지금 현재 정비 구간이로 지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다 그렇죠. 여기 역 쪽이 여기 뭐 유딜 재생 사업, 아 이거 너무 안 보이죠? 다 꺼드릴게요.
예, 이 보면은 성남역부터 시작해서 뭐 가정중앙역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 가자역까지 여기까지 지금 다뭐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그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실거주 할 때에 그런 생활은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여기입니다. 여기 신현대 아파트 참 좋죠, 위치.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예요. 343세대의 좀 작은 아파트인데 여기가 전체 이렇게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시세를 한번 볼게요. 아까 60제곱미터짜리였죠. 60제곱미터는 80짜리죠. 80, 24평, 32평짜리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매물로 나온 건 24평이에요. 32평 시세는 대략 뭐 3억 9천, 이거 4억까지 가네. 그죠? 되게 높네요. 24평은 지금 현재 3억대 정도 돼 있어요. 올 수리 돼 있는 게 3억이고요. 여기는 뭐 욕실만 수리했는데 3억이고 현재 아까 그 감정가가 2.4억이었었어요. 2.4억. 현재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실거래가 최근에 2억 8천까지 거래가 됐어요. 예, 갑자기 많이 훅 뛰었네요. 2022년 들어가지고 거의 3억 선에 근접하면서 좀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정도 된다라고 보이시고 거기는 올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올수리 하는 거 감안해서 보면은 약한 2천만 원 정도는 그래도 감안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2억 8천 정도에서 조금 더 아래 수준의 낙찰을 받으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하실 분들이나 실거주나 아니면은 그 인천 쪽 투자하시는 분들, 약간 그 1주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런데 투자하시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입찰하실 때꼭 한번 임장 가보시고, 아주 좋은 물건이니까요. 그래서 내일 한번 이 물건이 지금 입찰이 진행되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올것 같아요. 엄청난 사람들이 아마 올 겁니다. 지금 2.4억이면 상당히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가 수준은 거의 한 2.8억 정도에 낙찰되지 않을까 싶어요. 2.8억 수준 정도. 그래서 한뭐그 부분 정도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바로 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적정한 가격을 한번 산출하신 다음에 입찰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고요. 관리비도 미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시고 좋은 가격에 낙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물건이에요. 예, 고맙습니다.